저는 매운 것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예전부터 틈새라면 매니아였어요. 요즘 틈새라면이 많이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보고 바로 들어갔어요. 라떼는 말이야 물을 오리방석이라 부르고 단무지는 파인애플, 휴지는 입걸레라 불렀단 말이지. 이거 알면 최소 30살. 무튼 3단계 가장 매운 맛으로 시켰는데 제가 먹고 있는데 뒤에 아저씨 보이세요? 저 아저씨 진짜 짱이에요. 4단계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4단계 할 걸 그랬나 봐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운맛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라고 까불어보지만 나한테 흐르는 콧물은 모른 척 해주세요. 틈새라면의 시그니처인 반숙 계란도 톡 깨트려서 먹어보았고요. 떡도 올려보고 콩나물도 올려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라면을 끓일 때는 계란도 넣지 않고 떡도 넣지 않고 치즈도 넣지 않아요. 청양고추만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다? 틈새라면이잖아요. 계란과 부드러운 치즈가 매운맛을 융화시켜서 끝까지 완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끓여먹는 틈새라면이 아니라 매장에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틈새라면 어디까지 도전 가능하세요? 저는 다음에 4단계로 만들어 달라 할 거예요.